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업체 웹젠이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3D 그래픽 분야입니다. 한 취업 포털이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상사에게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은 적절하게 오름길과 내림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숲의 오르막과 내리막길 모두 각기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참가자들의 혈당이 없어지고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 하는 반면 이 오르막길을 걸을 경우에는 혈중 지방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숲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르막과 내리막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모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잡투데이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현장 네트워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취업포털 사용국 연결해서 현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김민희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커리어 인기 검색어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짚어주시죠. 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커리어 사이트에 올라온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면 5위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4위는 게임업계 채용, 3위는 식품 외식업계 채용이 차지했고요. 2위에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5위에서부터 2위까지 내용 먼저 화면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올라왔네요. 어떤 이유로 주목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21일에 치러질 제44회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11월 5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어 능력의 인증 시험 평가 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 어법 등이 있고요. 객관식 8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어 인증시험으로는 이 국어 능력 인증시험 외에도 KBS 한국어 능력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시험 간의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국어 능력 인증시험과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먼저 시험 응시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이 평가 대상이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영하는 기업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은 지난 7월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인정과 더불어 주요 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를 선발할 때 평가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언론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쪽을 지망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시험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에서 게임 업체들의 채용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게임 업체의 전반적인 하반기 채용 동향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대로 이번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의 채용이 특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채용이 마감된 넥슨그룹과 컴투스 등 게임업계의 채용 규모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과 연이은 해외 진출의 성공에 힘입어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호재로 게임업계의 취업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용 정보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네오위즈 그룹은 각 계열사의 하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 중입니다. 기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은 11월 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게임 포털 및 게임 웹 기획자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입니다.